제가 타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한몇달 만에 간, 제가 한인타운에 있는 거의 모든 타이 음식점들을 다 깨고 있어요. 한인타운 내에 있는. 그래서 어제는 몇달 만에 간 타이 음식점에 갔는데, 자, 어딨지, 얘네가? 희한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볼몬가에 타이 음식점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기가 볼몬가고, 볼몬 여기는 울샤 그리고 어디더라? 여기가 7가고 8가 여기에 오카가 있고, 오카, 여기에는 뭐가 이상한 게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건 오션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 데는 오카입니다. 오카. 옛날들이죠. 여기는 막 저녁 시간에 한 7시쯤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여기 줄을 쫙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는 꽉차 있고 한 수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먹으려고 기다릴 거예요. 엄청 이긴가 봐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맛은 내가 맛을 잘 몰라가지고 다 맛있는 것 같은데 뭐가 특별히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이제 그 파일럿 효과가 있겠죠.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여기 맛있는 데보다 하고 다 가지고 그 뭐지? 이 철로 된 그릇에다가 스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안에 이제 이 화로가 있고 이렇게 데펴 먹는 뭐 그런 걸 많이 먹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그 옆에 외롭게 타이 바베큐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베큐. 제가 여기를 왜 좋아하냐면은 평일날 점심시간에 가면은 평일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사무실 먼 데까지 가서 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평일날 점심시간에 가면은 바베큐 리브 얼마지? 한 11불 하나? 하는데 바베큐 리브를 4개나 줍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고기를 잔뜩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타이식으로 조리한 돼지고기를, 돼지 갈비살을 엄청 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2개씩 주는데 3개씩 줬나? 하여튼 잔뜩 준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점심시간에도 가봤고 주말 점심시간에도 가봤고 저녁시간에도 가봤는데 도무지 사람이 3명, 그러니까 좀 작은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입구가 있고 여기 의자 있고 의자, 책상 여기 책상 위주로 그려봐야겠다. 책상 이렇게 7개가 되니까 한 책상에 4명이 앉을 수 있고 28명 이 맥시멈 카파시티인데 사람이 4명 이상 앉아 있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아니야 싶으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직원이 3명은 있는 것 같아요. 부엌에 있는 한 분, 그리고 캐시어 한 분,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오닥거리는 캐시어 겸 델리버리 겸 뭐뭐 하는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럼 두 명이 TV를 보고 있다가 앞에 TV도 나타났더라고요. TV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돌아봐요. 누가 왔네? 사람이 왔네. 그래서 아, 네. 저 혼자 왔고요. 밥 먹으려고 왔고. 여기 아무 데나 앉으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시키면은 이제 그때서야 가서. 그래서 식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해요. 뭘 주문하면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식재료가 다 있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투고가 맞냐 또는 델리버리가 맞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한 시간 또 앉아서 먹으면서 점심시간 때 뭐가 바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뒷문으로 나가나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화 가끔씩 좀 받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망하는 가게예요. 근데 이 가게가 망하는 가게 된지한 3년이 됐어. 3년. 3년 동안 손님 거의 없이 직원 3명인지 4명인지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가게가 아주 큰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왜이 망하는 가게가 이잘 나가는 오카 옆에 있는가도 미스터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 타이 바베큐 집, 여기 웨인 집. 타이 바베큐도 그렇고 오카도 그렇고 둘다 체인점이에요. 전국 체인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인타운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먼에도 있지만 여기 볼먼하고 팔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 위쪽에 삼가하고 노르만디. 아이고 여기 안 써지네. 삼가하고 노르만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오카가. 타이 바베큐가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타이 바베큐랑 오카가 싸워서 서로 막 죽이려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야너 가게 치워 하는데 오카가 막 심술궂게 뭐 가게 했고 만류 죽이고 뭐 이러고 있어요. 두 가게가 두 체인점이 그래서 타이 바베큐 그리고 여기가 오카 본점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본점이라고 해요. 본점이겠지 제일 크니까. 그래가지고 타이 바베큐가 복수를 하려고 바로 옆에다가 바로 옆에는 아니 여기 뭔가 다른 가게가 있어요. 다른 가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코앞에다가 경쟁점을 냈어요. 경쟁 지점을 냈어요. 그리고 본점 앞에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안 되고 망했어요. 근데 이 타이 바베큐 본점, 이 삼가하고 노르만디에 있는 본점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수익으로 여기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닌가?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너네들 가게 왜 안 망하냐? 내가 4년째 남았는데도 손님이 없고 지금도 손님이 없는데 왜안 망하니? 이렇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해져서 이걸 좀 돌려서 빙 돌려서 물어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팔가하고 여기 구가인가? 구가하고 볼먼에 있는 타이 바베큐 점 비밀을 아는 분은 여기 댓글에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